선우의 노트북을 보다 딱 걸려버린 은수. 뭐하냐, 남의 컴퓨터 앞에서. 동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동현이 오빠가 뭐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녀는 선우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네 짝사랑 말이야.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뭐꼭 말해야 돼? 너 진짜 고백할 거야? 은수야, 그만 좀 해. 내 짝사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운드 트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작사를 하는 은수. 갑자기 한 노트가 생각이 나고, 몇년전 은수는 비행기로 선우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난 네가 내일 팅팅 부었으면 좋겠어. 그럴 일 없어. 그에게 카메라를 선물하는 은수. 나는 너의 싹이 보이거든. 나중에 유명한 사진작가 돼서 수시로 빌붙으려고. 고맙다. 노란색 우정이 말했어. 난데? 아닌데? 현재로 돌아온 선우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벤제마 로렌에게 연락을 받게 되고, 벤제마 로렌, 그가 네 사진에 완전 꽂힌 모양이야. 일정 맞추려면 예상보다 출국이 당겨질 것 같은데. 아, 이번 주에 당장 나가야 될 수도 있겠네. 이번엔 포도예요. 미안해요. 먼저 물어봤었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한편 은수는 유명 가수 제이준이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초대받게 되죠. 제이준이랑 저녁에 보기로 했는데, 괜찮으면 회식해요. 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마리에게 전하게 되고, 야, 근데 이 기쁜 순간에 네 베프 어딨니? 아직 얘기 안 했어? 언니가 오빠랑 몇년 친구였지? 15년. 15년 친구랑 어떻게 부부가 되지? 애부터 생기면 부부 되지? 어떻게 친구랑 애를 만드냐고. 야, 안될건 뭐야? 선우가 너 좋대? 겁나. 선우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게 우리 선우는 나한테 너무 귀해. 집으로 돌아온 은수, 깜짝 꽃다발을 받게 됩니다. 나의 화는 풀렸는데. 너의 화는 어때? 어젠 미안. 선우는 은수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8년 전이야. 언제부터 좋아했냐며. 8년 전이라고. 그다음 질문이 뭐였지? 왜 좋아하냐는 거였나? 우리 엄마 다음으로 날 믿어주는 애거든. 고백할 거야, 이제. 고백할 거라는 그의 말에 은수는 라벤더를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어디가? 너가 그 집에 있었던 개로구나. 아니, 이런 거좀 들고 다녀. 아니야, 너 춥잖아.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던 걸까요? 은수는 급히 자리를 피해버리죠. 오늘 늦어. 그냥 자. 빨리 자. 나 간다. 그게 아니라 오늘 꼭 해야 돼. 얘기가 있다고. 그날 저녁, 그녀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가 엄청 궁금해했던 거 알아요. 저를요? 아니, 피디님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예쁘셔서 저희 다 깜놀했죠. 무슨 아이돌 데뷔조인 줄. 우일은 은수에게 자신이 잘 아는 와인바가 있다며 이 차를 제안합니다. 우리 이차 갈래요? 작업실 1층에 진짜 분위기 좋은 와인바 하나 있는데. 그 시각 고백을 앞두고 있는 선우. 하지만 우일은 그녀에게 먼저 선수를 쳐버리고, 은수 씨가 2주만 더 미뤄달라고 나한테 사정했던 날, 솔직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네. 천천히 해요. 네. 선우는 와인바에 있는 이 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은수야! 야,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만나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선우. 이거 맛있어요? 피디님, 네.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네. 그녀가 전화를 하러 가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우일.
지난번엔 감사했어요. 덕분에 은수 씨 취향 하나 알게 됐어요. 나 은수 씨한테 고백했어요. 부담 주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은수 이거 잘 마셔요? 네. 좋아하던데요. 선우는 그녀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말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먼저 가. 전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잘 데려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수 씨, 조심히 들어가요. 피디님,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새것이 된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선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진짜 고백할 거냐고? 고백할 거야, 이제. 다음날 초콜릿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간 은수. 아, 맞다, 오빠. 이거. 웬 초콜릿? 아니, 어제 선우가 그러던데? 축하할 일이 있다고? 축하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선우인데. 그제서야 선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럽 전역으로 돌 거야. 선우한테 이게 얼마나 큰 기회야? 뭐 거의 인생이 바뀔 기회지. 드디어 그녀에게 자전거를 보여주는 선우. 짜잔! 다 고쳤어, 네 자전거. 나름 우리 추억에 담긴 물건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아, 근데 여긴 안 칠했어. 내가 잡으셨던 데니까. 은수는 선우가 고백할까봐 먼저 철벽을 치고. 나. 너, 내가 처음에 너한테 카메라 주면서 했던 말 기억하지? 내 노란색 우정은 영원히 네 편일 거야. 우리 친구잖아. 그게 내 마음이야, 선우야. 이제 나 말해도 돼? 잘 있어라. 나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내일 출국해. 야, 야 대박! 야 진짜 잘됐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선우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잘 놀고 있어라. 다녀와서 또 놀자. 꼭 그날 같네. 8년 전. 너 군대 입대 전날. 도착해서 연락하고. 선우가 떠나고 남겨진 은수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귤청 만들어서 부엌 선반에 넣어놨어. 그냥 귤보단 맛있을 거야. 몇 년 전 선우가 군대를 가던 그날. 야 너나 잘 챙겨 먹어. 대충 때우지 말고 뭐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우 알았어. 잔소리. 야 선우야. 엄마. 아, 놀래라. 울지 말고. 너도. 은수는 태연한 척 글을 보냈지만 혼자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죠. 비가 내리자 우산을 들고 다시 카페를 향하는 선우.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대를 자신이 없어. 선우는 자신이 끝내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와인을 마시더라. 머리 아프다고 와인 싫어하던 애가.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 난 진짜 진심으로 원해. 어쩌면 이번 가사는 아주아주 잘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제야 네가 말한 짝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 그렇게 선우가 떠나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날 때쯤 은수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누구요? 태윤이요? 자신이 바라던 태윤과 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진짜 태윤님 팬이거든요. 제 소원이 그 태윤님이랑 꼭 작업하는 거였는데. 아, 조만간 다 같이 자리 한번 합시다. 좋아요. 와, 심지어 그 태윤님이 꼭 나랑 작업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 전담 작사가들 다 냅두고. 그럴 때 우리 선우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 있을라나? 잘 있겠지. 괜시리 선우가 생각이 나는 그녀. 선우와 함께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드디어 공식 작사가로 데뷔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작사가라니. 목표를 정했다. 뭐? 태윤? 너 가수 중에 태윤 제일 좋아하잖아. 사실 태윤은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였죠. 하지만 그녀 옆엔 정작 선우가 없었습니다. 아 무슨 사진 달랬지? 아 나 그 작년에 찍은 증명사진 무슨 협회에서 보내달라는데 아 이상하게 다른 데서 사진을 찍기가 싫어.
얘는 언제 이런 걸 찍었대. 선우의 사진들을 보며 그리워하던 그때 동현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어 선우야 이제 터진 거야 핸드폰? 어어 아 그래 진짜 야 지금 은수랑 같이 있어 뭐야? 지금 이동 중에 잠깐 터진 거라 오래 통화 못하나 봐 아 참 어, 선우다 그래 전화 올게 알았다니까 응? 네 PD님 그날 저녁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온 은수 다 눈치채서 놀랍지도 않겠지만 은수 씨 만나고 싶어요. 우일은 은수에게 그때 못 들었던 답을 물어봅니다. 은수 씨 마음은 어때요? 저 사실 와인 안 좋아해요. 아름다운 곳에서 피디님과 마주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물어봤구나. 은수 씨가 와인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씁쓸한 얼굴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속이 살짝 쓰리는데 후련은 하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낯선 운동화와 함께 인기척을 느낍니다. 한선우? 아, 깜짝이야. 뭐 헛거 뭐냐? 그거 가져왔어? 뭐? 그 왜 그거 있잖아, 요만한 거. 엄마 담배 펴? 세 장의 카드를 고르는 은수. 자, 마음을 담아서 이거 새로운 기회, 마음의 결심. 어, 이거 이 카드 예전에 선우가 뽑았던 거잖아.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 뻥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날 이후 은수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장난하냐? 왜 톡 안 봐? 선우의 인형에 목도리를 메어주던 그때 가방 속에 있던 목걸이와 편지를 발견합니다. 선우야 나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다음날 꽃을 보며 선우를 생각하던 그때 정말 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10일 뒤에 출국한다는 선우는 그녀에게 잔뜩 선물을 건네주고 접사할 때 쓰라고. 아무리 그래도 답장 하나 정도는 해줘야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네 지금 그 표정 보려고 그냥 왔다. 왜?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야? 1년은 더 있는 데잖아. 야 옷 입어. 가야 돼. 응? 어디? 오늘은 바로 마리의 생일이었죠. 다시 돌아온 그때의 생일 요딴 걸 준비해봤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은수를 데려다주는 선우. 아 이현석 너 톡으로 할 말 있다며. 그게 외국은 그 치안이 안 좋으니까 조심하라고. 아 됐어 괜찮아. 못 내다가 얼어 죽는다. 그거 내 멘트인데 고마워. 따뜻하다. 다음날 디저트를 들고 사무실에 온 은수. 이미 있네? 아 선우 후배가 아까 사왔더라고. 선우와 함께 일하는 여자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소개해줄게. 자 이쪽은 이은수라고. 아 선배 일 도와주고 있고 선배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가. 야, 지금 야, 그럼 내 터진 게 뭐가 되는데?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 당연히 내가 그럼 도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너무 반갑네요, 진짜. 대놓고 선우에게 꼬레를 치는 후배 서연. 은수야, 거기 쿠키 좀. 그날 저녁 은수는 회심에 문자를 날립니다. 저녁에 프렌치에 막걸리 콜? 오늘 작업실에서 마시기로 해서 괜찮으면 너도 올래? 한껏 멋을 부리고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불려 씨도 함께 있었죠.
아, 우리가 급하게 작업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빨리 하고 조금만 기다릴래? 저희 언니 그 카메라가 좀 비싼 거라서. 감사합니다. 먹자. 오빠 왔어? 어니언 수배 막걸리 매우 신선한 조합인걸. 믿어봐. 별일 거 없죠. 그러니까. 바람을 쐬던 은수는 인기척에 급히 몸을 숨깁니다. 그래? 조심해서 봐. 아. 왜? 나랑 연애하자. 선배 X들 싹 잊게 내가 진짜 잘해줄게. 내일은 꼭 예스로. 알았지? 빨리 가. 갈게. 어. 안녕. 하지만 선우는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죠. 나와 이제. 봤어? 왜 쭈그려 앉아있냐? 그냥 본능적으로. 은수는 은근슬쩍 선우를 떠봅니다. 아, 그 서현이라는 후배 너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만약에 내가 물어보면? 예스야 노우야? 하지만 그는 은수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죠. 네가 그랬잖아. 평생 안 헤어지려면 평생 친구여야 한다고. 들어가. 응. 쓸쓸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 뒤 일을 하는 은수. 열심히 섰던 그녀는 선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밤에 뭐해? 우리 만나자. 그녀는 선우에게 작업 중인 가사를 보여주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가사야. 마지막 줄이 도저히 완성이 안 되네. 너 때문에. 너 군대 갔을 때 나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울었어. 근데 너 1년 전에 떠나던 날 확실히 알겠더라. 사랑이었구나. 너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 미안해. 내가 네 눈을 너무 늦게 바라봐서. 말없이 가사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선우. 내가 썼어, 마지막 가사. 1년 전에 완성 못 시키고 왔잖아. 지금까지 우리들의 감성을 적소줄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